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사실적으로 타투 그림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인물 이미지와 타투 그림 이미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타투 그림 이미지는 AI 그림 사이트를 통해 생성해준 그림입니다. 타투를 공부한다면 AI 그림 사이트가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먼저 준비된 인물 이미지 위에 준비된 타투 그림을 클릭 드래그에 올려줍니다. 타투 그림 레이어의 이름을 타투라고 변경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타투 그림의 흰색 여백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도구 메뉴의 마술 봉투를 사용하여 여백을 선택하고 제거해 줍니다. 여백 제거가 완료되면 타투 레이어의 마우스 우클릭 후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 타투 그림의 크기와 방향 및 위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리니어 번으로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70에서 90% 사이로 조절해 줍니다. 이제 얼굴 굴곡에 맞게 타투 그림에 변형을 주겠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위키피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프리즈 마스크 툴을 이용해 영상과 같이 일부 영역을 고정시켜 주고 포워드 워프 툴을 이용해 다른 영역에 적절하게 변형을 줍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얼굴 굴곡에 맞게 타투 그림에 변형을 줍니다. 이제 타투 그림에 얼굴 라인을 벗어나거나 숨겨져야 할 부분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50%로 설정해 주고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타투 그림에서 숨겨져야 할 부분을 찾아 블랙 색상을 칠해줍니다. 타투 그림에 가려진 얼굴 피부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조절 아이콘을 Alt 클릭해 줍니다. 조절 아이콘을 이용해 영상과 같은 형태로 화면을 보면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제 타투 그림 각쪽으로 색상의 번짐 효과를 연출해 주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 줍니다. 블렌딩 옵션즈 메뉴 중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고 옵션 내용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줍니다. 수치는 영상과 같은 값을 기본으로 적용해 주고 화면을 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인물 사진의 얼굴 부분은 선명하고 목 부분은 아웃포커싱이 적용되었으니 타투 그림에도
같은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타투 레이어의 썸네일을 선택해 주고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인물 사진과 비슷하게 적용해 줍니다. 필터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100%로 변경해 줍니다. 전경색을 완전한 블랙이 아닌 연한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선명한 얼굴 라인에 있는 타투 그림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 줍니다. 이제 타투 그림 특유의 색감 작업을 연출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바이브란스를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아이콘을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바이브란스 값과 세처레이션 값을 영상과 같은 형태로 떨어뜨려 줍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타투 그림의 피부 질감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인물 이미지를 선택하고 복사 생성해 줍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 최상단으로 올려줍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에서 데세처레이트를 찾아 클릭해 흑백 이미지로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단계를 거친 후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가 많은 듯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